거의 출발하는 거야 지금? 오늘 갈 때가 어디? 갑자기 다이닝숲 가기로 했잖아. 메뉴 다 정해놓고 생긋 웃으면서 주사님 홍그라운드 가니까 그것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상북이 많이 그 사이에 발전했어요? 생각보다 공원도 생겨요. 그 사이에 법원이 생겼다고? 아니요 공원 상북에는 법원이 생길 수가 없는데 내 고향 상북 자랑. 일단 공기가 진짜 맑아요. 고등학교 때 남포동에 놀러 갔다가 버스 탁 내리는 순간 느꼈죠. 아 우리 동네 진짜 공기가 맑구나. 약간 숲 느낌 숲. 와 근데 점심시간 지났는데 지금 장난 아닌데. Oh,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위생과 선정 양산 맛집 4탄 양산 상북에 위치한 다이닝 숲에 왔는데요. 옆에 경계 보이십니까? 이 수려한 장관 뭐라 해야 되지? 자연경관 제 고향입니다. 아 그리고 제 양옆에 뉴페이스들이 오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산 맛집 지정 육성 업무를 새롭게 맡게 된 위생과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시 위생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일 주무관입니다. 제 동기거든요. 원래 이렇게 텐션이 높으신 분이 아닌데 저 오늘 너무 걱정이 돼요. 파이팅 한번 외치고 식사하러 가시죠. 네. 파이팅! 이게 밖에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경치가 땅 좋아요. 일단 우리는 2층에서 식사할 거니까 올라갑시다. 오케이 가시죠. 아 뒤에 보시면 진짜 경치가 너무 좋지 않으세요? 아 진짜 다이닝 숲이라는 약간 그 상호 명칭처럼 약간 숲이라는 그런 약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가 되게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혹시 주사님들 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두 번 정도 와봤습니다. 근데 뭐 드셨어요? 예산 오이스터 파스타. 누구랑? 저희 과장님이랑 왔습니다. 여자친구 없어요 지금? 지금 여자친구 없습니다. 그러면 공개 부인 한번. 이상형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주사님은 좀 와보신 거 있으세요?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마음 카페라든지 이런데 메뉴는 뭐 드셔보시고 싶었어요? 게살 오이스터 파스타 한번 먼저 먹어보고 싶습니다. 저 너무 기대돼요. 사실 부모님이랑 몇 번 와봤거든요. 상하이 파스타? 이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저 엄청 기대하고 식사 뭐 걸어 왔거든요. 식사 안 하셨죠? 네. 저희도 굶고 왔습니다. 지금 앉아계신 이 자리 앉으려고 웨이팅이 오픈 1시간 전부터 했대요. 맞아요. 저 여기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어요. 선착순으로 하니까. 아 예약도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나중에. 아 이런 준비 안 있으시고도 감사하세요. 그럼 저희 식사 언제 나오나요? 오늘 주문한 게 많이 시켰어요. 메뉴를 4개 시켰는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좀 더 들어올까요? 선생님 여기가 엄청 맛집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양산 손님들이 저는 찾아주셔서 감사했다는 이 부지가 안 나간지 꽤 됐는데 어떻게 이 부지를 선정하고 식당에 오셨는지. 아 저는 원래 바다보다는 숲을 좋아했거든요. 양산에서 뭔가 하고 싶었는데 숲을 바라보고 있을 공간이 뭘까 계속 엄청 많이 찾다가 이 뷰 때문에 사실 오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제 식사가 나타나니까 빨리 먹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건 내 나이 먹었거든요. 모이고 와가지고 여기서 하려니까 표정이 밝아졌네 다들. 네. 텐션 아까 너무 네. 진짜 많은데 원래 네. 이 정도로 주시는 거지 아니면 우리가 와서 이 정도 주시는 거지? 이 정도가 아니라면 제가 화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불만이 가득하지. 왜 빨리 안 하나. 제가 또 궁금한 게 어떻게 하다가 위생과 선정 양산 맛집을 신청하시게 됐는지. 저희 손님들이 산에 맛집 선정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번 신청해 보면 어떻겠냐. 그러면 이거는 찐 약간 인정된 맛집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빨리 먹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짓기 전에 먹어봐도 돼 이제. 뭐부터 먹으면 제일 좋을지. 원래 고기부터 먼저 먹는 거지. 세 명인데 한 명씩 먹으면 돼요?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응. 아, 이렇게 목살이랑 같이 먼저 먹어볼게요. 네.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사랑해요. 아 근데 목살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거 뒤에 뭘 받쳐요, 이렇게. 아, 받쳐요. 오케이, 됐습니다. 아, 2분밖에 못 할 거면 왜 오셨어요, 사장님? 씻고 있잖아요. 아, 씻고 말할게요. 보이시나요? 제 새우 푼 거? 제가 한번 반 잘랐어요, 심지어. 옆에 너무 부담스럽다. 맛있다. 이거 베이컨이랑 새우 양이 많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이것도 먹어볼게요. 제사하고 싶어 파스타. 아, 이게 맛집 신청 메뉴네. 먹어봐도 될까요? 오, 아니. 근데 이게 푸딩 소스라서 많이 느끼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제사향이 엄청 많이 나면서 빨간 후추 같은 게 들어와서 되게 매콤해서 딱 조화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보통 하면은 이제 계산하고 이렇게 갈치하러 같이 있는 학사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그런 거에 비해서 일단 보기에도 조금 더 진하다, 좀 꾸덕하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처음에 색깔 보고는 약간 로제 느낌이 나는데 너무 진하네요. 왜 막 오디오가 물릴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이게 약간 로제랑은 다른데 매운맛이 따로 놀지 않고 괜찮네. 내가 원래 햄버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날치알 식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중에 별로 안 드실까요? 근데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저 지현 주사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일 주사님께서 산에 해도 오케이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산에 연애해서 결혼까지 또 하셨잖아요. 산에 연애의 장점? 아... 단점. 어떻게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시게 됐는지. 아, 선배 직원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자연스럽게 이제 자만추. 소개였지만 자만추였다. 아, 네. 어, 저거 와. 네, 중화 느낌이 나는 상하이 파스타. 요거 저희 아버지의 원픽. 네, 이거는 딱 매콤하니 네. 호일 파스타니까 되게 깔끔하고 근데 약간 짬뽕 느낌 나는 게 맞아요. 맞죠? 이게 양배추도 좀 들어가고 바지락이랑 홍합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맛있어요. 기가 막히네 근데 진짜. 이거 약간 볶음 짬뽕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근데 그게 오일 파스타 느낌. 약간 맛이 오징어 짬뽕 같은 느낌이 좋던데요. 맞아요. 그 느낌도 약간 있어요. 네. 술 먹고 다음날 먹어도 되겠네. 약간 불맛이 많이 나서 괜찮아지도 딱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매콤할 때 이런 거 보이거든요. 새우 말린. 아 새우가 하나씩 올라가 있는 거야? 맛있어. 약간 갈릭인데 갈릭 마요 소스. 프리미엄 갈릭? 체다치즈도 있는 것 같아. 아 가게 조금 매콤한 음식이 많잖아요. 애기들이 나왔을 때 매운 걸 먹을 수가 있는데 애기들 먹기도 아. 근데 게살 오이스터 파스타 진짜 맛있네 이거. 저는 게살 오이스터 파스타 원픽입니다. 진짜 저는 그래도 살아있다. 뭐도 게살 오이스터 파스타 시그니처는 괜히 이게 앞세운 게 아니네. 도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도 요즘은 약간 도심에 벗어나가지고 그죠? 내가 힐링할 수 있는 곳에서 근데 카페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게 식사를 아예 할 수 있는 식당이니까 여기가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상록에 위치한 다이닝숲에서 식사를 해봤는데요. 우리 지현주사님께서는 양산 맛집 유튜브에는 한번 출연을 해주실 거니까 얼굴 많이 기대됩니다. 다음번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다이닝숲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말을 해야죠. 말을. 안녕. 안녕.